안녕하세요. 권다니엘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땡큐. 고맙습니다. 땡큐 목사님. 오늘은 좀 difficult한 어려운 topic이에요. 네. 예, 어려운 topic이 뭐냐면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노력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네. 목사님,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수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 목사님 지금 그렇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실 그랬죠. 그렇군요. 옛날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당연히 믿는다는 말도 모르고 좀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보니까 아,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아, 정말 저도 믿고는 싶은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거나 살아가는 거 보면 다 잘 믿고 있는데 저는 속 깊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좀 했습니다. 네. 기도도 가고 수련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성경도 좀 읽고 그런데 정말 제 가슴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한 사람 따라가야 될 모델로 여겼지 나의 구원자로 믿겨지지는 않았어요. 네. 어느 순간 예전에는 그냥 좋은 모델로 따라가니까 이게 부딪히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아 정말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겨지지 않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택한 사람이 아닌가 택한 사람이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참 아픔의 시간 정말 너무 영혼의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에게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고 우리가 조급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시간 때문이에요. 지금 믿고 싶은데 네. 내일이라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신다 우리가 믿고 싶다라는 것은 그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지식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다면 그분이 나의 진짜 주관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맡겨보는 겁니다. That's right.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네.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반드시 마음을 열고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게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리얼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그 믿고 싶다라는 고민 그조차도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그게 진리인 게 시간 문제. 맞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뭐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한다더라도 열심을 내더라도 정말 믿어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안 생기는데 언젠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겁니다. That's right. 그래서 Amen.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네. 조금 힘들고 조금 시간이 걸리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아멘, 아멘. 아, 오케이. 그러면 아,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한테 받는 네. 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거를 그 무슨 사인이 있나요? 어떻게 네. 뭐 느낌이 있나요?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내가 믿는다라는 것 네. 사인이 있을 때도 있고 희미할 때도 있죠. 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늘에서 빛이 맺고 뭐 죽었다 살아난 듯한 네.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바울하고 비슷한 180도로 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믿고 싫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없어. That's good answer. 그, 진짜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 네. 이전에 믿으려고 했을 때는 노력에 따라서 믿기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는 믿지 않을 수 없는 자 그걸 뭘로 합니까?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그냥 아는 겁니다. 예,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something happened예요. 예, 예. 뭔가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냐고 표현할 길은 상당히 많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험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뭐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냥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버리는 것, 네. 알아버리는 것, 그 언젠가 한번 딱 클릭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경우는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게 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아 주님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 That's right. 그때의 말씀이 살아나잖아요. 아멘. 아, 야, 그래, just like comes alive. 아멘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예전에 저도 네. 착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 오른밤 떼면 왼밤까지 내려두시고 네. 오리 가라면 심리까지 가고, 얼마나 좋은 말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러다가 밑줄 치고 좋은 인격 수양으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처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말씀. That's right. 그래서 하, 그게 차이죠. 맞아요. 네. 큰 차이죠. 근데 또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뭐 누구냐면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아. 모태. 잘 못해, 모태신앙이. 이게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네. 그분들이 이제 그런 180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 180도의 그 사건을 네. 주셨어요. 네.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모태신앙의 장점, 약점이 다 있는데, 장점이라면 역시 모태신앙들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같이 대학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좀 뜨거움도 있고 뭔가 급격한 변화는 있지만, 모태신앙이라는 걸 비교하자면 아주 뿌리 깊은 네. 그 뿌리는 우리도 모른 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간 뿌리입니다. 네. 언젠가 바람이 이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칠 때 역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그죠? Yes. 그때 보니까 모태신앙의 그 진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겠죠. Yes. 약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죠? 본인은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급격한 레디컬한 헌신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네. 또 그러다 떠나지도 않고 고만고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언젠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 뿌리 깊은 삶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That's right. Thank you very much,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근데 그러나 이제 믿고 싶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뭘 스텝 바이 스텝이나 무슨 메서드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아,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은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뭐야, 저? 네.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단 말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역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아갈 것인가?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네. 교회에 열심히, 목사님처럼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분들이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번아웃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 믿음 갖고 하지를 네. 않으시면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나요? 아, 맞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믿음이 없는 경우, 사실 아직까지 진실을 못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네,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도 기꺼이 봉사하고 열심히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는 아주 많아요. 봉사를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는가? 찾아올 수 있죠. 그죠? 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섬김은 우리의 열심, 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까 burnout 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될 수 있죠.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즐거움입니다. 네. 그 숨길수록 즐거운, 만일 숨기다가 아 내가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안 알아주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잠시 내려놓고 정말 내가 숨기는 이유가 뭔가, 근본 동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가 돌아봐야 될 때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사람, 그 힘으로 숨기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이게 재미난, 제 생각에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보통 이런 그 수련회나 부흥회, 뭐 기도원 뭐 이런 데 갔다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네. 근데 왜 꼭 그런 데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나요? 왜 꼭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없나요? 네.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그럼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시면 네. 뭐 교회든 아니면 개인 전도든 또 수련회든 다 일어나는데 네. 그러나 현실은 그래요. 많은 네. 우리 특히 유토 아이들, 청년들은 수련장에 가서 만나. 네. 자, 하나님은 똑같아요. 만나는 현상은 그런 데가 더 많아요. 네. 자, 누구의 차일까요? 하나님의 차입니까? 사람의 차입니까? 사람의 차. 사람의 차입니다. 그죠? 네. 그 말은 하나님은 똑같이 찾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면 만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네. 달리 말하면 목사님,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선교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네.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선교지에 갔을 때는 정말 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하나님은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강구하는 강도, 열망이 더 크다 볼 수 있겠죠. 물론 또 하나님께서도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확실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믿고 또는 뭐 좀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네. 아이들을 뭐 YWAM 네. 그런 Youth with a Mission 그런 데를 보내는 게 맞나요? 막 IHOP 뭐 그런 데 있죠. 그런 단체 네. 같은 데 가면 좀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데 보내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단체가 건강하고 검증된 좋은 곳이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심정에 조금이라도 아이가 좀 빨리 뜨겁게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기도 제목 받아보면 우리 아이가 속히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라는 부모님이 너무 많아요. Me too. 맞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평소 때 부모님이 얼마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현실은 부모님이 실제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물론 교회에서 이 일을 잘 해야 되겠고 선생님들, 우리 또 전사님, 목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고 당연히 잘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 되어 있고 좋은 건강한 단체라면 수련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Thank you very much, 목사님. 그건 당연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그럼요. 보내시는 게 제일 예. 최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로서 이제 아들이 이제 지금 딱 10살 됐습니다. 네. 10살 됐는데 제가 가끔씩 물어요. 5살 때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믿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10살이 돼가지고 제가 네. 솔직하게 말해봐라. 네. 너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모르겠대요. 그걸 제가 그럴 때 들을 때는 감사해요. 아들이 더 어네스트하게 그렇죠. 알려줘서. 그런데 감사하게 저는 또 불안해요. 감사하고 불안해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줘야지 이 아이가 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만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와, 정말 감사하면서 불안하다 말이 목사님 참 다가옵니다. 목사님처럼 좋은 아빠로 나단이한테 안나한테 하는 아빠 같은 사람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신앙교육 잘하고 기도교육을 잘 시키고 또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그런 부모님도 심지어 이런 고민이 있고 그런 아이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대부분의 성도님은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겁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황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 방황기도 때로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조급함과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죠.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말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 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증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모로서 또 뭐 부모뿐만 아니고 이제 사람을 크리스천으로서는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누구가 그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뭐 그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아이들 우리 아들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베풀고 은혜 베풀고 뭐 그렇게. 그렇죠. 이게 사랑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3년을 제자를 키우셨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신 분인데 무슨 3년이 필요합니까? 사흘 정도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 한번 만들어내고 무리를 한번 걷고 그냥 쫙 끝내버리면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는 바뀌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했겠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들이 다 믿었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바뀌고 성품과 전체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보내신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30년을 인내한다 해도 그래도 긴 시간이 아닐 거예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고, 이제는 또 나의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부모님에게, 근데 안 믿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억지로 이렇게 믿으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목사님처럼 좋은 우리 조부모님, 또 좋은 신앙의 부모님 모두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믿지 않는 부모님, 사실 어쩌면 얼마 가지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모님을 두고 있으면 자식들의 마음 답답한 겁니다. 네. 절박한 거예요, 그죠? 제일 좋은 것은 심플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독교가 무슨 책을 다 읽어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플한 복음. 하나님이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속으로든 겉으로든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예수님만이 치를 수 있는 죄값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실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주 심플한 복음, 그 심플한 복음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적으로 말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언젠가 기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막 설명하려고 들고 막 교회 억지로 데려가려고 들고 그러실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플한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필요하면 편지도 쓰시고, 길게 안 써도 되죠, 그 말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아멘. 저는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한 개만 더 하면 거기서 모든 그 후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맡기는 게 맞아요. 아, 목사님께서 조금 아까 심플 가스퍼를 설명해 주실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 그 복음만 사람의 마음을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믿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우리 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배웠고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마치고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